오늘은 고1 학생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서 1년? 2년? 그 정도 만에 동영상을 찍는 것 같네요. 보통 기본적으로 이렇게 개념물이나 정석 또는 뭐 마플 여러 가지 개념서를 가지고 또는 개념 유형 뭐 이런 거 가지고 공부를 하겠죠. 지금 4월 말이나 5월 초에 아마 중간고사가 잡혀 있을 거고, 지금 3월 달에 모의고사가 있겠죠? 모의고사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중간고사가 지금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포인트를 좀 공부하면 되겠지만, 보통 지금 친구들이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는 친구들이 제법 있어서, 최근에, 뭐, 초등학교 뭐 4학년 때부터 중3까지 계속 학원 다니고, 고1 것도 상한번 보고, 하한번 보고, 이랬던 친구를 상담을 해주다가 테스트 했는데 상하면서 상 끝나고 하를 했는데 이제 학원에서 그렇게 빼준 거죠. 근데 상 제가 테스트할 때 항상 기본적인 거뭐 다항식을 물어볼 때는 곱셈공식 써봐라. 뭐 인수분해공식 써봐라. 뭐 다항식이 뭐냐? 항등식이 뭐냐? 아주 개념적이고 기본적인 공식들을 물어보는데 모르는 거예요. 뭐 공식도 잘못 쓰고 하면서 상을 다 잊어버렸다는 거죠. 그런 공부를 왜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왜냐면 다 잊어버릴 거잖아요. 우리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이라는 거 많이 알잖아요. 인간은 잊어버리는 동물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무 의미 없잖아요. 잊어버리기 전에 복습을 해야지 의미가 있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지금 훈련시키는데 뭐 그렇게 복습을 하면서 했던 적이 없어서 많이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중학교 수학과 고등학교 수학에 그 시간 걸리는 거, 어느 정도 내가 시간이 걸리는지 알아야 되는데, 본인이 그런 거를 이렇게 체크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죠. 아, 좀 가르치면서도 많이 안타깝고 속상하다. 아, 좀 미리 훈련했으면 좋았을 걸. 또 걔가 이제 공부에 대한 욕심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더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뭐 바쁘다는 핑계로 동영상을 안 찍었는데, 이제 오늘부터 좀 찍으려고요. 자, 어떤 포인트를 찍으려고 하냐면, 내가 학교 선생님이면 이 문제는 꼭 내고 싶지 않을까?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다항식의 챕터 3개가 있잖아요. 그리고 방정식과 부등식의 챕터가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부등식까지 5개가 있죠. 그리고 도형의 방정식이 4개가 있는데, 어차피 도형의 방정식은 기말고사에 나올 거니까. 자, 그러면은 중간고사가 어디까지 나올까? 보통, 여기 3단원. 2차함수까지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방정식을 끊어서 어떤 학교는 여기 이 4단원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 수치부터 3번 방정식 x제곱은 1의 허근 여기까지 낸다든가 또는 여기 전까지 낸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자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정식 정도까지 하면 보통 중간고사 범위가 끝나죠. 여기까지가 거의 준비하는 범위죠. 정말 맥시멈으로 하면 여러 가지 부등식인데 여기까지는 잘안 나오죠. 보통 여러 가지 방정식이나 여기서 끊어서 내든가 다 내든가 뭐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 지금 아마 지금 학교에서는 인수분해 정도 나가나요? 뭐 빨리 나가면 복수수겠죠 지금? 보통 인수분해 정도 나가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항등식, 뭐, 과 남의 성리 나가는 데도 있을 거고, 인수분해 나가는 데가 제일 많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요. 자, 그러면, 내가 학교 선생님이라면 어떤 문제를 내고 싶을까? 예를 들어서, 다항식의 연산, 요 부분에서는, 여기 부분에서는, 기본적으로 곱셈공식을 못 외우면 말이 안 되죠. 오늘 좀 디테일하게 하나씩 얘기해 주려고요. 애들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를 너무너무 몰라서. 곱셈공식을 내가 구구단처럼 나오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쵸? 그리고 여기 곱셈공식의 변형문도 마찬가지. 내가 곱셈공식을 가지고 논다는 거죠. 이거 넘기고 이항시켜서 이게 이렇게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중학교 때 이미 그런 거 했잖아요. 중3 때. 그런 것처럼 고등학교 곱셈공식은 중학교 거랑 포함해서 10개가 나올 거예요.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자. 자, 이렇게 보면, 여기 잘 나왔네요. 자, 이렇게 10개가 나와요. 이걸 자주부터 보면 아마 개념원리로 공부하는 친구들은 이 10개의 이 순서가 다 외워질 거예요. 잘 보면 1번부터 4번까지는 중학교 공식이죠. 그리고 5번부터
10번까지는 고등학교 공식이에요. 물론 6번 같은 거는 중학교 때 심화로 나가기도 해요. 그때 공부한 친구도 있겠죠. 어쨌든 뭐 그거는 그렇다 치고 그냥 4번까지 중학교 공식, 그다음에 10번까지 5번부터 10번까지 고등학교 공식으로 합시다. 그러면 먼저 이 공식을 그냥 구구단처럼 외워야 되죠. 어차피 이거 전개하는 거 시간 아끼려고 공식 외우는 거잖아요. 먼저 그게 안 되면 솔직히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 A 자리에 여기는 AB로 표현했지만 뭐 이런 것에 뭐 X 자리에 3이 들어가고 3 더하기 A, 3 더하기 B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 A나 X, B 자리에 다른 어떤 수나 문자가 들어갔을 때도 이게 보여야 되는 거죠. 아, 이 공식이구나라는 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연습 문제를 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뒤에 응용공식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곱셈공식의 변형.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실은 기본 공식을 이양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A제곱 B제곱을 이렇게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이나 A 마이너스 B의 전체 제곱으로 이렇게 우리 중학교 때 배우잖아요.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중학교의 확장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완전 정확히 확장 같은 느낌. 나머지 그래서 여기 9번까지 쭉, 특히 요 녀석이 A, B, C의 제곱이고, 요 녀석이 이렇게 바뀌는 그 원리. 원리가 이렇게 보통 이렇게 밑에 나오잖아요. 그쵸? 이런 것들까지 다 완벽하게 소화를 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B 자리에 마이너스 어떤 B가 들어가게끔 만드는 거죠. 그럼 여기 뒤에 부호가 하나 바뀔 거예요. 그쵸? 그런 식으로. 바꿔주는 거죠. 여기 B 자리에 마이너스 B를 이렇게 넣어서 여기 부호가 바뀌거나 뭐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자, 어쨌든 이런 변형 공식까지 내가 완벽하게 연습이 안 됐다. 이게 이제 기초 공식이 되는 거죠. 기초 공식. 이런 거 하는데 시간이 걸려. 그럼 그 친구는 그냥 공부 안한 거예요. 구구단 안 해온 거야. 똑같은 느낌이야. 저는 항상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거를 구구단이라고 표현하거든요. 9구단을 안 외우면 곱하기 못하고 나누기 못하잖아요. 그 9구단이 자연스럽게 되지 않으면, 이 자연스럽게라는 건, 저 9구단을 외자 게임을 할 정도로, 그치, 바로바로 튀어나올 수 있게 하지 않으면, 당연히 곱하기 나누기 계산 느려지겠죠. 그쵸? 그런 거랑 똑같아요. 이게, 이 변형 공식하고, 이 곱셈 공식이 9구단 같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안 되면, 그냥 공부를 안 했다. 라고 볼수 있어요. 그쵸? 그리고, 이제, 항등식과, 항등식과 남의성 여기 있잖아요. 그쵸? 여기는 이제 다항식을 다항식으로 나누잖아요. 그럼 몫이 있고 뭐 몫이 qx 나머지 rx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제 그거를 이게 서로 등식이 성립하니까 항등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 거잖아요. 그때 인수라는 개념. 보통 인수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잘 몰라요. 인수분해는 왜 인수분해야? 잘 모르더라고요. 그렇죠? 인수라는 건 우리 약수라는 개념 기억하죠? 약수가 어떤 사의 약수는 1, 2, 4잖아요. 즉 사를 나눠 떨어지게 하는 수가 사의 약수거든요. 그럼 인수라는 건요, 어떤 다항식이 있을 때그 다항식을 나눠 떨어지게 하는 식이죠. 그렇죠? 이런 게 인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개념도 모르고 막 외우고 있어요. 별로 어려운 개념도 아닌데. 그러면 여기 인수분해, 이 3단원 인수분해에서는 인수분해 공식은 곱셈 공식이 역이잖아요. 그쵸? 자리 바꾼 거. 근데 이렇게 자리를 바꾸면 더 어려워하거든요. 왜냐면 우리는 곱셈 공식을 많이 했다가 그걸 뒤바꿔 버리면 더 어렵게 느끼는 거죠. 2학년 때 우리 미적분 배울 건데, 적분은 미분의 역연산이거든요. 뭐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뒤집으면 어렵게 보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어쨌든, 그래서 이 인수분해 공식도 구구단처럼 그냥 인수분해 공식 써봐 하면 아까 우리 곱셈 공식을 뒤집어서 판대로 다쓸수 있어야 돼요. 그 정도도 안 하고 내가 뭘 하겠다? 학교 시험을 준비하겠다? 뭐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좀 하다 보면 그이 정도도 연습 안 하고 학교 시험을 준비해? 그럼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돼요. 이 준비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시간 부족해서 못 풀겠다. 너, 그렇지? 왜냐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보이는 거죠. 연습을 내가 어느 정도 해야 될까? 그 기준은요, 학생들마다 다르겠죠. 근데, 중요한 건 9구단처럼 나올 수 있다. 그러면 거기서 연습은 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변형 문제들, 응용 문제들, 이런 거 가지고 놀겠죠. 맞아요?
근데 기본기도 안된 친구들이 막 중간 레벨 풀고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매일 넣고 곱셈공식 우리 단어 외울 때 예전에 막 단어를 적어서 요즘에는 적어서 그걸 들고 다니면서 외웠잖아요. 그랬거든요. 너 공식을 그렇게 외우라 그래요. 너 이거 적어서 들고 다니면서 외워. 밥 먹으러 갈 때도 들고 다니면서 외우고 해서 이게 그냥 딱 그냥 바로바로 떠올 수 있게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내가 막 문제만 풀고 있어요. 계속 시간 느려요. 계속 구구단위 정확하지 않은데 곱하기하고 나누기 풀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먼저 곱셈공식과 인수분해 그리고 변형공식을 완벽하게 외우세요. 그게 먼저 첫 번째예요. 선생님 저 이거 어려워서 잘안 돼요? 그 어려운 거는 이제 많이 안 봐서 그래요. 자꾸 영어 단어처럼 많이 보고 많이 써보고 많이 써보고 많이 머릿속에 계속 머릿속에 쓰는 게 제일 좋잖아요. 손으로 쓸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머릿속에 써요. 머릿속에 그 식을 떠올리는 거죠. 그렇죠? 중학교 6개 빼면 4개 빼면 고등학교가 6개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 다시 한번 살짝 갈게요. 곱셈공식. 17쪽인가요? 여기 보면 이거 A 플러스 B의 네, 여기 전체 이거 제곱 있잖아요. 이것의 확장이 세 제곱 아닌가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x 플러스 a, x 플러스 b 이게 있는데 이것의 확장이 x 플러스 a, x 플러스 b, x 플러스 c 아닌가요? 그렇죠? 네, 이렇게 확장했다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어떤 걸 써야 될지를 조금 더 생각하기 쉽죠. 아세요? 단지 이제 8번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처음에 잘안 외워지겠죠. 뭐 전개하면 그대로니까 이거 외워야 돼요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그래서 먼저 그거부터 해놓을까? 안 된다고요? 아니요. 매일 아침에 또는 점심 때 매일 한 번씩 곱셈공식 쓰기 또는 매일 하루에 두번 곱셈공식 쓰기 뭐 이런 식으로 매일 인수분해공식 쓰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초 문제 있죠. 요 공식을 적용하는 문제를 계속 푸는 거예요. 그러면요 나중에 그냥 웃으면서 풀어요. 먼저 그거부터 만드세요. 그리고 나야지 뭐 중간 레벨 그 이상의 레벨 응용 문제를 할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먼저 그거부터 지금 3월 달에 여기 일단 딴 거보다는 먼저 곱셈공식과 그 변형공식, 그 다음에 인수분해공식 먼저 완벽하게 일단 외우세요. 그렇죠. 그거부터 해야지 다른 걸뭘할수 있어요. 우선 오늘은 벌써 12분이 됐네, 찍은 지. 그냥 하다 보니까 말이 많아졌어요. 제가 좀 성격이 급해서 말이 좀 빨라져요. 이렇게 흥분한 말이 빨라져서 오늘은 그냥 여기까지만 우선 찍을게요. 나중에 더 지금 이 방정식과 부등식, 그리고 시험 범위가 될 여기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혹시나 모를 여러 가지 방식까지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본적으로 이것부터 먼저 꼭 해라라고 얘기를 해줄게요. 고1 학생하고 먼저 이걸 하고요. 고2 것도 하나씩 찍고 그러려고 해요. 뭐 고3은 뭐 총정리라서 뭐 알아서 해야 되겠죠. 그렇죠? 나중에 시간 되면 고3 것도 할게요. 자, 우선은 오늘은 여기까지. 네, 지금 좀 말이 횡설수설했지만 그냥 좀이 정도는 하고 뭘 해라. 이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좋은 밤 되고요. 좋은 꿈 꾸세요.